네, 제가 그 부분 그때도 설명해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비디오를 한번 좀더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포토샵을 키고 있습니다.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네. 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유우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게 궁금했죠. A 닷하고 뭐가 함수명이 나오고 가로를 열고 닫았을 경우에 이제 equal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여기다 b로 받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함수를 b를 출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뭐가 나오겠지, 그렇죠? 자, 이 a는 우리가 알듯이 클래스라고 이제 배웠었죠. 사실 파이썬의 모든 오브젝트 다 클래스이긴 한데 어쨌든 클래스는 우리가 저번에 만들 때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에 변수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variable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펑션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두 개를 그러니까 variable, 그러니까 데이터랑 펑션이면 액션이잖아, 움직임. 이두 개를 어떻게 보면은 잘 이제 패키징하고 있는 게 클래스로 보면 된다고 제가 쉽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오브젝트가 있다고 친다면, 만약에 A라는 오브젝트, 그러니까 AA라는 함수명에다가 이 오브젝트를 받아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내가 네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가 있어. 핫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걷다가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치고 N을 치게 되면은 우리는 이 네임이라는 밸류가 어떻게 되냐면 리턴이 되는 거예요. 리턴. 리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퀄을 하잖아요. 이퀄에서 내가 만약에 cc라고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얘가 cc에다 저장이 되는 거야. 뭐가 저장되냐? 이 variable, 이 네임 안에 있는 그 실제 데이터가.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height, h를 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이 height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cc 값에다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를 뭐 152야라고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print 해가지고 이제 cc를 하게 되면은 뭐가 찍히냐? 150이 찍히겠죠. 이 정보를 갖고 온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되게 컴퓨터, 그러니까 이런 코딩 같은 경우는 흐름만 아시면 돼요. 흐름, 여러분들. 흐름만 잡으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제가 AA 해가지고 다 찍고, 만약에 워크라는 거를 했어요. 걸어가겠죠? 예. 네. 그러면은 이거 equal 했을 경우에는 A, 만약에 제가 CC라고 했을 경우 여기 뭐 CC가 담길까요? 예, 네. equal 했으면은 이 결과 값이 리턴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함수를 만든 사람에 따라 달라. 그럼 이 함수가 그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같이 배웠었죠?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fn 해가지고, 가로 열고 닫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점두개 찍죠? 그 다음에 막, 알고리즘이 들어가겠죠? 그냥 끝에 리턴이라고 치고, 리턴이라고 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기에 계산된 결과 값을 이제 시켜주는 거죠. 리졸트를 시켜주는 거야. 리턴을 시켜주는 거야. 리턴 해가지고. 그러면 요런 함수를 갖고 있다고 친다면 요 리턴 값이 일로 들어오겠죠. 근데 리턴 값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자, 우리 유은님 화면 잠깐 공유해 주시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지금 요 라인 28번이나 29번 있죠. 예. 네. 이 솔트라는 게 있고 리버스라는 게 있죠. 이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 상상할 수 있어. 만약에 1, 3, 5, 4이면은 솔트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뭐 1, 2, 3, 4, 5가 나오겠죠. 그죠? 리버스는 뒤집어 주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함수라는 게 있고요. 이 함수가 솔트라는 이름이겠지. 솔트라는 이름이고 그 인풋 아그먼트는 없어요. 혹은 파라미터 값은 없죠. 없으니까 그냥 비어 있단 말이야. 점점 찍고 이 각각의 데이터들을 돌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데이터를 쭉 연결할 거예요. 그다음에 리턴 밸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부 데이터를 이제 조정을 한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또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내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클래스 하나 만들었는데 리스트라는 클래스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게 리스트잖아. 이렇게 사용하면 리스트가 선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리스트라는 거 안에 이제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는 variable이 있겠죠? 네? 그리고
함수들이 있을 거예요. 함수들. 제가 항상 클래스는 뭐다? 쉽게 설명하면 더 들어가면 복잡하긴 하지만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갖고 있는 거야. 사람으로 따질 것 같으면 이름, 키 같은 데이터가 있고요. 걷다, 뛰다, 먹다라는 움직임 어떤 그 비헤비어가 있는 거죠. 그럼 함수로는 뭐가 있냐면 솔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 근데 이 각각의 함수 안에서 뭘 하냐면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스스로 트위킹 한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이게 사람이라는 클래스라고 본다면 내가 걸어. 내가 워크를 해, 아니면 워킹을 해.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몸무게가 줄어들고 돈이 올라가겠죠. 만약에 그 데이터가 있다고 친다면. 그런 식으로 내부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지. 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유추해보건대, 솔트 해가지고 가로열고 닫았으면은 함수가 트리거가 된 거고, 결국엔 우리가 뭘 기대하냐면 이 값이 솔팅이 된 거지. 근데 리턴 밸류는 따로 없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나도 API를 확인해봐야 돼, 도큐멘트를. 예.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경우들 보면은 명시적으로 이렇게 equal하고 줬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여기다 계산을 한 다음에 어쨌든 간에 리턴 밸류를 준다는 거야. 뭐가 어쨌든 리턴 밸류가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equal에서 받아내야 돼요. 자기 전부 값을. 그 다음에 출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함수를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person이라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person이라는 거 만들었고, 내가 몸무게가 있어. weight이 있어요. weight이 있어요. 내가 이 weight, 이름 100이야. 네? 그 다음에 제가, 걷기를 할게요. 네? 그 워크를 했어요. 워킹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내부 함수 안에서 이 weight 값을 줄이는 거야. 예를 들면 weight 값은 뭐, 그러니까 스스로 weight 값에서 뭐 마이너스 10만큼 빼라 이렇게 해주겠죠. 결국 얘가 90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return value가 또 있어. 그래서 이 weight 값을 return 해준다고 보자고요. 이렇게 return 해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을 직접 액세스 해가지고 쓸 수도 있겠죠. 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클래스를 공부 안 했으면.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있는 예제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거를 리딩을 해 보면 일단은 A는 얘라고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는 문자열인 거야. 문자열. 문자열이라고 하면은 스트링이라는 이 데이터 구조 안에 이제 깔려 있는 이제 내부 함수를 다쓸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뭐 리플레이스도 있죠. 이거 문자열에만 가능한 거예요. 리플레이스라는 거. 그럼 이제 딸려온단 말이야, 함수들이. 근데 얘가 동시에 그 스트링 같은 경우는 각각 캐릭터의 리스트라고도 제가 설명을 들었었죠. 그래서 이게 리스트 오퍼레이션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인덱싱을 할수 있는. 그럼 이게 뭐야? 처음부터는 이제 다 들어오겠죠. 그리고 뒤에서 여섯 번째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아마 요 앞에 게 찍히겠죠. 그럼 요 값이 슬라이싱 돼서 리턴이 되는 거야, 리턴이. 그러면 결국 이 값에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항상 리스트 인덱싱 할때 콤마를 중심으로 이건 앞에 거. 앞에 거 예를 들면 우리가 타임라인이 쭉 이렇게 있다고 본다면 이 도메인을 정할 때이 앞에 거 기준이고 뒤에 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뭐야? 7이죠. 그러니까 7부터 시작을 하겠지. 예? 네? 그리고 뒤에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끝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리스트의 전체 길이가 되겠지. 얘들 뒤에 것들이, 뒤에 넘버들이 이제 리턴이 되는 거지, 이쪽으로.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이거 뒷단에서 보면은 분명히 스트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있겠죠? 데이터. 이 스트링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그 값이 결국에는 리턴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리턴이. 빠져나오는 거야. 읽어내는 거야, 우리가 그 값이. 약간 다르긴 해요. 근데 또 공부하고 싶으면 다르긴 한데 제가 일부러 좀 일관성을 두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리턴이 된다는 개념. 사실 리턴 아니고 인덱싱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두 번째 거 보죠. 얘도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이 문자열에 이제 일곱 번째 데이터를 인덱싱하는 거 아까 사람에서 이름, weight 인덱싱 하듯이. 근데 여긴 다르네요. 리플레이스하고 가로열고 닫았단 말이야. 그냥 각각의 아그먼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그먼트를 넣어준 거고 리플레이스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얘는 리턴 밸류가 없는 애들이에요. 리턴 밸류가 없이 내부적으로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아까 내가 상상을 한 거지. 분명 클래스 안에서 자기 자신의 데이터 업데이트 할 거라고. 예. 얘는 리턴 밸류가 있는 거고. 왜냐면 이퀄가 명시적으로 있잖아. 이거 아마 도큐멘트 찾아보면 리턴 밸류 있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리턴 밸류가 중요하게 받아와야 될 거예요. 예.
지금 이것도 같이 하나 유추하는 게 리플레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리턴 밸류가 있으면 원본 데이터는 안 건들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겠죠? 예. 네. 둘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건 프로그래밍을 짜다 보면은 이제 감이 오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리턴 밸류가 있는 거다, 리턴 밸류가 없는 거다. 오케이? 지금 이것도 보면 재밌어요. 잘 보세요. 어쨌든 이걸 리스트로 잡아왔죠. 리스트라는 걸 각각의 그 스트링이 있는 거야. 그리고 콤마 콤마 찍어도 스트링이라고 제가 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empty 스트링이라도 이건 스트링에 대한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단 노테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단 노테이션에서 조인해 가지고 집어넣는 거지. 이해가 되셨나요? 좀더 추가 설명 필요한 거 있을까요? 얘는? 근데 제가 이건 조금 아까 질문이랑 좀 다른 건데, 제가 이거를 그 답변 보고 조금 수정을 한 거거든요. 거의 답안이랑 똑같이 했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변수 선언을 많이 안 했어요. 그냥 프린트 바로 여기 이렇게 씌우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변수 선언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나중에 이제 코드가 더 길어지면?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한 거는 되게 명시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내가 프린트 해가지고 이 값을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코드를 얼만큼 유지관리 보수가 편하냐. 이거 약간 코딩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고요. 개인 스타일인 거야. 그리고 코드가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면은 디버깅하기가 편한 방식들이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한번 해보세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걸을 때 자전거 탈때 이렇게 타고, 걸을 때 이렇게 타고, 어떤 사람은 젓가락질 이렇게 하고,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 맞춰서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굳이 이걸 익스팬드해서 설명해 보면은 지금 이 값이 이 뒷단에 계속 꾸준히 쓰여. 꾸준히 계속 쓰인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그럴 경우엔 저라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로 건축하겠어요. 이런 방식도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니까. 왜냐면 이거 다 똑같은 거를, 이거를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하면 이게 코드가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다 보면 값이 막 바꿔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나 끄집어내고, 이 숫자만 살짝 바꿔가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의 흐름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 정보들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해서 써는 방법도 있고, 람다. 예전에 이제 우리 동준님이 설명해 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in 해서 for 해가지고 리스트 안에다가 하는 거 이런 추각형 혹은 람다 펑션 이런 것들을 써서 유리한 점이 있고요. 써서 오히려 더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이건 개인의 스타일인 거야. 공부하실 때는 전 최대한 플러스라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플러스하는 게 드래그하기죠. 근데 그 파이썬이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할때 여러 가지 길보다는 하나의 어떤 길을 좀 간결하게 제시해 주는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집합에서 이런 교집합을 이렇게 기호로 할 수도 있고 함수를 쓸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왜 굳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주는 건가요? 이것도 물론 나중에 되면 뭐가 더 유리하고 이런 거는 있겠지만, 이 파이썬의 약간 철학이랑 좀안 맞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파이썬의 지금 방금 얘기한 그 철학 같은 개념은 이 파이썬이 언어 자체가 이미 갖고 있어요. 네, 이미 언어 자체가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하는 거는 친구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C나 C++이나 C#이나 자바를 공부해 보잖아요. 그러면 아하, 확실히 함축돼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근데 언어 자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약간 불필요한 부분들을 최대한 걷어냈고 정말 말 그대로 엔지니어들, 과학자들, 디자이너들 이런 어떤 전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코드로만 쉽게 기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 언어 자체가 이미 그 철학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여전히 가슴에 안 온다? 그거는 다른 언어에 기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른 언어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깨달음이 온다는 거지. 다른 이해되시죠? 언어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거죠. 네. 왜냐면 파이썬 하나 갖고도 복잡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뭐 몇만 줄, 몇억 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필러소피가 안 맞잖아, 아까 얘기한 거.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코딩을 하게 되면은 막 메모리라든지 막 해제해주고 막 다시 지워주고 다시 어시간해주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하는 게 사실 프로그래머 역할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 뭐 데이터 다루는 사람들 많이 하잖아. 과학자들이라든지 디자이너들, 뭐 통계학자들, 수학자들 이런 잘 모르잖아.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공부해야 되잖아. 과거엔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장벽이 좀 높아지니까 틈새 시장을 한번 공략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파이썬이나 언어를 만든 거지, 그분께서. 네, 그래서 파이썬은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항상 하나를 가진 하나를 놓쳐야 되거든요. 다른 언어들 어떤 지음 장벽들을 낮추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당장에 C샵, 자바만 공부해봐도 느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일단 이해는 되시죠, 거기까지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튜플 데이터 구조들이 갖고 있는 셋, 오케이, 셋. 셋이 갖고 있는 데이터 구조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필요하면 쓰면 돼. API 찾아가지고. 안 써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냥 이것만 알면 돼. 이거 디집, 스트링. 이거 두 개만 갖고 하세요. 하다 보면은 리스트가 필요할 거예요. 하다 보면. 그럼 배우면 돼. 그때 가서 확장해서 배우면 돼. 또 이걸로만 갖고 하다 보니까 좀 귀찮아. 딕셔너리 해시태그를 한번 이용해 볼까? 그때 확장하면 돼요. 또 이렇게 이걸로만 쭉다 쓰다가 다 문제없이 쓰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하나 풀어야 돼.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난잘 모르겠었는데 예제를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셋을 쓰네. 되게 잘 쓰네, 셋을. 그때 가서 공부하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미 한번 정도 이터레이션 돌렸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지금 설명을 들어도 아까 친구 여러 가지 언어들 요약을 해줬는데, 잘 요약해 주셨는데, 그게,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도. 이제부터는 실습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하면서 그것도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축구 경기를 같은 걸할 때, 이거를 글로 배웠을 경우에는, 아, 공이 오면 당연히 맞고 이러겠지만, 이 경험적으로 배우면은 공이 오는 순간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계속, 일단은, 글을 읽어서 이해하는 부분들은 제 생각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실제 작업을 하고, 예제를 풀어보고, 한번 기술을 해보는 거죠. 디자인 기술을.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다시 일로 돌아와서 다시 읽으면 아마 또 다른 깨달음이 올 거예요. 개런티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질문 없다고 해놓고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계속 주세요. 네. 아, 네. 제가 그 이제 남주님 비디오 보고 코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가장 익숙한 툴로 시작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가장 익숙한 툴은 이제 스케치업이어가지고 루비 코드 에디터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거는 또 파이썬이랑 다른 언어더라고요. 그쵸,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또 파이썬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걸로 시작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도 되긴 돼요. 예. 네. 근데 저는 지금 이미 친구가 파이썬을 공부 어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라이노도 쓸줄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예. 네. 스케치업이 더 편해서 더 많이 쓴 툴이라. 그쵸. 스케치업은 사실 제일 편한 툴이고, 제일 많이 쓸수 있죠. 사람들이 배우면. 예.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라이노 파이썬을 하길 좀 추천을 드리는데, 그, 루비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루비를 다시 공부하셔야겠죠. 아무래도. 저는 루비를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딩 그냥 할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여러 언어들을 배우면서 그냥 그나물이 그 밥이 그걸 보는 눈이 있으니까. 친구 같은 경우는 아마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를 좀 깊게 들어가서 한 다음에 넘어가기를 좀 권해드리죠. 근데 루비로 해도 상관이 없긴 없지만 약간 루비가 요즘 뭐 모르겠어요. 과거만큼 많이 쓰이나. 근데 그 방법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미 스케치업에 내가 어떤 아이콘이 뭐 하는지 알고 그다음에 그 명령어들 그대로 API에 있을 거고 그거를 그냥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루비 스크립트 예제도 되게 많아요. 저도 사실 예전에 루비 강좌도 만들어 드리려고 했었는데 스크립트 예제들 같은 거 다운 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쭉 리딩을 하다 보면 아 여기 이렇게 했구나, 아 이거 이런 거구나 그런 감이 생겨요. 이렇게 그 과정을 겪으면 되죠. 남진님, 저 하나 질문이 더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사실 저번 주그 피드백, 그 남진님 피드백 주신 게 이제 코딩을 해봐라 이렇게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다시 이제 결국 문법 공부를 한 이유가 그 제가 하려고 한게 그거였어요. 단순 작업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셔서 콘트 만들기를 좀 오토메이션처럼 해볼까?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콘트 만들 때 어느 정도의 그 약간의 그런 단순 반복 작업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뭐 면을 만들고 그 1000m, 그 1m씩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를 막 찾아봐도 안 나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스크립트를 혹시 볼수 있는 그런 사이트나 이런 게 있나요? 그 라이노 그라스호퍼 웹사이트에 그런 페이지 있었잖아요, 우리 그때.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그 파이썬 C샵 그 창도 있는데 거기서 아마 여러 가지 예제들 같은 것들 사람들 뭘 하는지 이제 볼수 있을 거예요. 혹은 뭐 튜토리얼 같은 것들도 보면은 같이 파이썬 예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될것 같은데 요즘은 저도 그쪽 코드를 많이 안 짜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온라인에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누군가가 짜놓은 것들은. 그리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반복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하면서 코딩을 짜는 경력을, 그러니까 분량을 쌓는 거지. 그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콘터를 딴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일이거든요, 사실. 네, 콘터를 따는 것도 이게 여러 가지 익셉션들이 있어서 그거를 처음에 내가 토익 프로젝트로 잡고 들어가기에는 약간 버거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콘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단순한 부분들이 쪼개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어려우면은 전체를 잡지 말고 부분 부분으로 쪼개 들어가서 아주 단순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훈련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이게 코드로 짜기 이전에 먼저 내가 커맨드를 쳐보세요. 그렇잖아. 만약 그라스호퍼를 만들어 보거나. 이해되시나요? 왜냐면은 거기서 내가 설명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있는 아이콘으로 내가 그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코드를 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룰들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복잡하다면 좀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게 좀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피셜한 저희 학생, 제 학생에 대해서 만약에 뭔가를 내가 책임감을 갖고 가르쳐야 된다 한다고 하면은 저는 벡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집중할 거거든요. 벡터 부분에. 그래서 포인트 오퍼레이션 하는 것들을 좀 많이 공부해 본게 제일 좋아요. 포인트가 라이노에서 포인트가 벡터고 벡터 포인트인데 뭐 외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동영님이 아까 보여준 예제도 그렇고, 그리고 대부분의 디자인 스크립팅은 다 사실 포인트에 대한 예제거든요. KICDT를 하면서 최대한 제 색깔을 없애려고 하고 저도 이제 최대한으로 이제 저는 이제 마중물이 되어서 빠지려고 하는데 자꾸 제 본의 아니게 이제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 NJ 채널 가면은 그 라이노 그 포인트 가지고 제가 막 함수 만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반복해서 한번 보세요. 반복해서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반복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이걸 안 보고도 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외워서 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내가 상상해서 칠수 있는 정도.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 솔직히 좀 많이 바쁘거든요. 바쁘긴 한데, 근한달 이내로 제가 아주 간단한 문제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문제 은행 같은 것들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특정 문제를 주고 요거를, 만약에 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거. 이렇게 문자로 쳐가지고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백중 문제 같은 거 봐도 아주 단순한 거. 아니면 예전에도 많이 설명이 됐을 거예요. 랜덤 설명할 때 확률적으로 어떤 컨디션을 만들어서 뭐가 되게끔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문제로 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파이썬 플러스 그 그라스호퍼 파이썬에서 한다고 친다면 라이노 파이썬에서 한다고 친다면 이게 이제 화면에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 그 정도로 약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문제들을 조금 다양하게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하면 제가 제 사이트 올려서 공유를 드려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만들어 보세요. 모르면 갖고 오고 그런 식으로 약간 알고리즘
디자이너들 위한 알고리즘 관련된 문제 은행 같은 것들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유유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일단 그라스호퍼로 먼저 한번 짜보세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주 단순한 것도 그라스호퍼로 먼저 짜보고 그라스호퍼 된 거를 그대로 코드로 한번 옮겨봐요. 그 훈련을 좀 하세요. 그 코드 많잖아. 그라스호퍼 데피니션 여기저기 널려 있으니까. 네. 그럼 좀 더 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은 그 예제 같은 경우도 점프트 파이썬도 보면 예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예제들을 따라치면서 저는 그거를 계속 변형시켰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되겠네? 저것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시키다 보면은 같은 스트링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벌써 막 이그잼플 10개, 20개씩 내가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제 거 뭐 C샵 C샵 디자인 하는 거 있잖아요. 스크립트. 파이썬 스크립트도 있고. 거기 보면 거기는 예제를 갖다 따라해도 괜찮겠죠.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 아니면 동준님이 그때 설명해 준 것도 그걸 그대로 짜봐도 괜찮겠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많아요. 반복해서 내가 이거 한 번만 딱 치면 몰라요. 자전거 타기랑 똑같습니다. 계속 넘어지고 일정 분량이 찰 때까지 계속 자전거를 손을 대야지 한 번 어떻게 딱 탔어. 그 다음에 난 자전거 다 배웠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반복해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피드백 드리면 이건 좀 달라요. 여기서 HTML에서 네. 스타일에서 쓰는 클래스는 네. 이건 셀렉터예요, 셀렉터. 아, 그냥 보통 네, 셀렉터. 그러니까 ID랑 클래스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 DOM, 그러니까 이거를 HTML 엘레멘츠를 DOM이라고 그러거든요. DOM 엘레멘츠가 뭐 여기는 div도 있고요, 무슨 뭐 이미지도 있고, 뭐 버튼도 있고, 막 이래. 예를 들면 막 패러그래프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ID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오브젝트를 하나밖에 못 갖고 있는데, 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센터라는 그 클래스를 선택했다고 친다면, 말 그대로 이 오브젝트, 그러니까 도움 오브젝트들의 또 여러 개의 클래스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 각각의 이 프로퍼티가 그냥 어플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스타일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스타일 시트에서의 CSS의 클래스는 셀렉터의 역할이지,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래밍에서의 클래스랑 전혀 다른 엔티티예요. 아, 그런 건가요? 저는 이제 좀 뭔가 그게 이해가 됐었거든요, 이거 하면서. 그러면 조금 어떻게 좀 다르게, 그냥 방금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그냥 그렇게 의견하고 이건 따로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셀렉터예요, 셀렉터. 셀렉터, 아, 셀렉터. 네. 그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스타일 시트라는 네. 게 결국에는 그 HTML 그 이제 이 엔티티에다가 스타일을 입히는 거란 말이죠. 네네. 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적고 스타일 주고 이거 적고 스타일 주고 이거 적고 스타일 주고 귀찮잖아. 관리하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쭉 적은 다음에 야 얘네들은 그냥 헤더 1. 야 너는 센터 얼라인 돼야 되니까 센터 클래스 갖고 있어. 이렇게 이제 그룹 줘 놓고 스타일 시트에서 야 얘네들 다 선택해서 이거 다 적용해 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셀렉트하고 그 스타일을 어플라이 하는 거지. 그럼 클래스는 조금 더 혹시 어떻게 조금 다른 점을 근데 제가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오브젝트 그러니까 엔티티에다가 줄 수 있는 거죠. 네. 아 ID 좀 이해했습니다. 아 네. 얘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좀 이해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하나의 도체 좀 단순한 거에다가만 그 스크롤 다운 해보세요. 아니면 다 네네. 센터로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쨌든 이 패러그랩은 센터라는 클래스가 어플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뒷단에서 뭘 하든지 될 거고 또 내려봐요. 또 있나 딴 데. 없습니다. 여기서는 끝입니다. 근데 원래는 원칙은 그래요. 클래스라니까 CSS 자체가 스타일을 어플라이 하는 건데 어디다 어플라이 할 거냐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너 1반, 2반, 3반, 4반 애들은 여기 안에 애들 많이 속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좀 그룹으로 선택하는 게 조금 유리한 거에서는 클래스를 많이 쓰고 그냥 클래스가 중복으로 어플라이가 돼요. 물론 이제 프론트엔드 디자인 계속 하시는 분들은 뭐 그들만의 룰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의 이해는 하여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동명이라는 사람 한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학군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남주도 한 명 있을 거고 유은도 한 명 있을 거고 물론 겹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유은 1, 유은 2 이렇게라도 나눠지겠죠. 왜냐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주학 학적 기록표를 쓰지는 않을 거 아니야.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이건 되게 유니크한 거라고요. 유니크한 걸 할 때는 아이디도 많이 갖고, 이건 약간 그룹 줘가지고 할 때 클래스라는 개념이 많이 쓰죠. 그러니까 어, 이거 모르시게 되면 스타일 시트 공부하시면 됩니다. 스타일 시트, 알겠습니다. CSS. 그 나중에 어, 다음 주나 그때쯤에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 푸시해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우리 동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건축 디자인 저번 주에도 오셨었죠, 그죠? 네, 오셨어요. 네, 네. 네. 근데 동환님 건축 아니고 환경 랜드스케이. 네, 네. 조경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거를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학년 1학년, 2학년 입장에서 지금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되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네. 왜냐하면 이미 잘하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의 유의미한 지점들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여기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처음 학습하신 우리 유우님만의 언더스탠딩이 있고 우리 동아님만의 언더스탠딩이 있고 동영님만의 언더스탠딩이 있는 것처럼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나누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나 잘 모르는데 어, 내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경력이 얼마 안 돼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이걸 공부하고 싶어서 아주 작지만 난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얻음이 있었어. 이렇게 자라나서 다음번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이 과정들을 쭉 누적시키다 보면은 그게 동아님의 실력으로 되고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도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이제 만들어감에 있어서 단순히 스터디라는 게 내가 공부라는 것도 공부하는 거지만 내 스스로가 누구고 어느 강점이 있고 나를 브랜딩하는 이제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은 파이썬이라 하더라도 유우님의 속도감이 있고 궁금증이 있고 어, 개별 다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내가 이거를 다 알아서 설명한다기보다도 난 이런 걸 배웠어. 그 중에 이런 걸 또 모르겠어. 라고 갖고 와서 같이 나누는 거지. 이게 어,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황금 같은 그런 자료입니다. 저처럼 다 알아가지고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생 입장에서 쭉 풀어주는 것들도 가슴 와닿는 지점들이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게 이제 킬포인트거든요. 사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동기부여도 되고요. 네. 그리고 뭐 공부하신 거 따로 이제 뭐 학기 중이라서 바쁘시면 아까 동영님처럼 하시고 계시는 프로젝트 지금 설계하시는 거 공유해 주셔도 되니까 너무 시간적으로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그냥 저도 되게 초기 입문 단계에서 KICT 들어왔던 거라서 저도 동원님 마음 잘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저보다 훨씬 빠르신 거잖아요. 지금 대학교 1학년, 2학년, 저 지금 대학원생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 참여하셔서 물론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지만 또 직접 참여하시면 또 남주님이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되게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뭐든 얻어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최대한 인컬리지를 드리는데 만약에 바쁘시고 그러면 그냥 오셔도 됩니다. 네, 그냥 와서 같이 듣고만 있어도 어, 분명히 누적이 되는 거니까. 저희는 인컬리지에 드리는 차원이지 부담을 드리려는 차원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드리면은 예전에 동준님 같은 경우에 제가 그런 것도 부탁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거 제가 동아님한테도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차원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 나의 수준이 이러했고 나가 난 이런 걸 공부하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예를 들면 어떤 비디오를 보고 어, 어떻게 어떤 깨달음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걸 보니까 좀 이해가 됐다라든지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우리 후배님들이 또 동아님이 갔던 길들을 보고서 따라가면서 피드백을 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스터디라고 해서 꼭 뭔가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주 동안에 어떤 형식이 됐던 간에 뭐 이제 나누고 싶은 부분들, 그쵸? 그 다음에 또 질문, 그 나누려고 했던 그 찰나의 질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뭔가 안 하시더라도 만약에 NJ 채널에 제 비디오를 본다 하더라도 아, 이 비디오에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가 돼야 될 것 같다. 어, 근데 이 비디오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이런 과정들도 사실은 이제 동아님 제가
예전에 동진님한테도 그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Q&A 보면은 90몇 번인가에 보면은 동진님이 나는 NGA 채널 이렇게 활용했다라고 해가지고 비디오를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같이. 뭐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도 이게 스터디에 다 포함이 된다. 범주가 넓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